잘 오셨습니다. 우리 봉사자들 중에도 여기 와서 치유를 받았다. 여기 와서 뭘 하길래 병이 났냐. 그렇죠? 참 궁금하시죠? 아, 이번 기는 제가 또 조금 흥분이 되기도 해요.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저를 아주 그 KBS에서 강의를 하도록 해주신 분이 이번에 같이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아주 아주 흥분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윤기호 예, 사장님. 예. 아주 옛날 그 느낌이 나네요. 아주 좀 더 활기가 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났다. 여러분, 손자병법에도 뭐를 알고 뭐를 알아야 된다? 예, 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적을 압니까? 네, 이게 문제예요. 내가 암 환자인데, 내가 어떤 질병, 당뇨병인데, 이게 암이 왜 생겼는지, 암이 뭔지도 모르고 막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합니다. 내가 왜 이 암 환자가 됐는지 적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건강했던 사람인데 내 몸에 암이 생겼다는 것은 뭔가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럼 그 문제도 몰라요. 그러니까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 이 병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투병은 절대로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는 투병입니다. 자, 이 뉴스타트는 뭐냐? 드디어 병이란 게 뭐냐? 그리고 나의 문제는 뭐냐? 이거를 알게 되면 마침내 승리의 길이 보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됐구나. 네. 이걸 알면 여러분 어디서 길을 잘못 들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고 헤매면 헤매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그렇죠? 그 요즘 환자들이 헤매다가 볼일을 다 봐요. 네. 이거 해봤다고 저거 해봐. 어디서 잘못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뒤를 돌아다 보면서 아, 거기서부터 잘못됐구나. 그렇다면 내가 돌아서 그 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투병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투병, 앞으로의 투병에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병이라는 건 뭐냐? 아, 여러분 중에 암으로 오신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암 혹은 질병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암이라고 얘기해도 그게 모든 질병을 통칭한다고 생각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생기는 모든 질병은 암을 비롯해서 그게 무슨 기능,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니 또는 뭐 부신 기능 저하증이니 혹은 암이니 당뇨니 이런 것들이 다 뭘 의미하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세포들의 기능이 잘 안 되는 것이 질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세포들은 꼭 컴퓨터처럼 작동하고 있어요. 컴퓨터에는 각종 뭐가 깔려 있어요?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가 작동을 잘 안 해요. 여러분의 세포는 컴퓨터입니다. 그 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은 유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화 기능 저하다. 그냥 소화 불량이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내 위장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깔려있는 소화 프로그램을 맡아서 소화물질을 생산해서 내 음식을 소화시키는 그 컴퓨터 세포 속에 깔려있는 소화 프로그램, 그 소화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기능을 잘못해서 소화불량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거는 위장병이다. 그러면 마음의 병은 뭐냐? 우울증이다. 우울증은 무슨 병이냐? 뇌세포라는 컴퓨터 속에 깔려있는 행복 물질을 생산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유전자가 깔려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해주는 물질을 뭐라 불러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엔도르핀. 그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면 우리가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런데 우리 뇌세포에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뭐예요? 엔도르핀이 잘 생산이 안 돼서 그렇다. 왜?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뇌세포 유전자 기능 저하가 우울증이에요. 무슨 기능 저하니? 갑상선 기능 저하는 뭐냐? 갑상선이라는 우리 목에 여기 붙어 있는 그 갑상선을 구성하는 갑상선 세포 컴퓨터 속에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프로그램, 유전자가 깔려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작동을 잘 안 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죠. 암은 어떤 병이냐? 우리 몸 속에 면역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자, 우리 면역세포 한번 보십시다. 이 면역세포에는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 바로 혈관. 혈관을 잘랐습니다. 잘라서 혈관 내부가 보입니다. 이렇게 빨간 것들은 적혈구.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그리고 요게 이제 혈관 세포인데, 지금, 요게 이제 혈관 바깥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 백혈구들이, 요건 적혈구들이고, 요거 백혈구들입니다. 요것도 백혈구고, 요것도 백혈구고, 근데 이 백혈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혈관 안에 있어야 될 백혈구들이 혈관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왜 나가냐? 병균이 들어왔어요. 요게 병균들입니다. 조금 확대해보면. 네, 요게 병균이에요. 자, 요게 이제 각종 백혈구들입니다. 이것도 다 백혈구들이에요. 이 백혈구들을 일컬어 면역세포라고 부릅니다. 네, 면역세포. 이 면역세포 중에 제일 중요한 면역세포가 바로 이 세포입니다. 이 세포를 T세포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 줄 쫙 꺼가지고 T셀 그랬죠? T세포. 이 T세포가 총지휘를 합니다. 우선 B세포한테
너희들은 항체를 좀 생산해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이는 요 Y자 같은 요거 요게 항체입니다. 항체를 생산하면 이 항체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병균들을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는 수갑 같은 겁니다. 수갑을 채워. 그 일단 수갑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바로 이 백혈구에게 잡아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수갑이 채워진 병균을 이 백혈구가 이렇게 잡아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병균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병균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T세포는 너무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백혈구들을 지휘도 할 뿐만 아니라 이 T세포 자체가 또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래서 모양을 좀 보여드리겠죠. 자,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이게 바로 T세포들입니다. 하얀 거. 똥망똥망하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은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요. 제가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요. 암 환자만 자기 몸에 암세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암세포가 매일매일 모든 사람의 몸 안에 생긴다면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암 환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니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건 왜냐하면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지만 이 T세포들이 이 암세포들을 매일매일 죽여주기 때문에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죽여주나 보세요. 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T세포들이 암세포 있는 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암세포 생긴 거 아시는 분 손 들었다면 큰일 납니다. 바로 청량리로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내가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냅니까? 못 보내요. 그거 할 줄 안다는 사람. 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자, 나는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몸속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T세포들이 온 몸에 퍼져 있던 T세포들이 예를 들어서 내 폐 속에 폐암세포가 생겼다면 폐로 쫙 몰려듭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자, 그 속에, 이 T세포 속에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가 작동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꺼져 있어. 꺼졌다가 어떤 유전자가 필요하냐에 따라서 이 유전자가 켜질 수도 있고, 요게 켜질 수도 있고, 요즘 빨간색 유전자 켜질 수도 있고, 노란색 유전자 켜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 안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빨간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이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이 유전자는 켜진 상태요, 꺼진 상태요, 돼 있다가 이 T세포가 충분히 암세포 가까이 가면 이것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짝 귀신 고칼로르스예요. 그러면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려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뭐예요? 유전자가 켜져야 돼요. 이게 켜져요, 세상에. 그 우리 의사들이 이런 사실을 최근에 와서 발견하고, 이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린 몰라요. 사실 이런 유전자 작동이 가장 잘 일어나는 때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이야. 아주 편안하게 잘 쉬고 있을 때. 이게 제일 잘 안 되는 때가 언제게? 이게 제일 안 되고 이게 꺼져서 안 켜질 때. 성질 낼 때, 맞아요. 성질 낼 때, 화낼 때, 걱정할 때, 두려워할 때, 그래서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또는 잠잘 때보다 더 잘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게? 예? 아, 기분 좋을 때. 예. 여러분 지금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네, 지금 강의 듣고 있을 때는요, 이게 쫙 켜집니다. 아시겠죠? 이게 쭉 켜져요. 켜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렇게 똘망똘망하게 조그맣게 생겼던 T 세포가 이렇게 길쭉 넓적해져. 예, 네. 이게 유전자가 쫙 켜진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쫙쫙 생산해서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니까 암세포가 둥그스름하던 암세포가 어떻게 됐어요? 자, 암세포 볼래. 자, 본래 이렇게 생겼죠? 그런 암세포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폭삭. 예, 네, 폭삭 주저앉아버렸어요.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이런 현상을 암의 자연치유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치유라는 것은 환자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 자연치유가 잘 일어나고 있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네. 여러분이 자꾸 자연치유, 자연치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자연치유를 할 수 있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자연치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항상 생기고 있는데 또는 병균이 항상 들어오고 있고 바이러스가 항상 들어오고 있지만 이 자연치유가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환자가 돼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잘 일어나고 있던 자연치유 현상이 중단되는 사람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왜 암 환자가 됐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60년 동안 매일매일 자연치유가 잘 일어나다가 어느 날부터 자연치유가 중단이 돼요. 그러면 암을 낫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네? 여러분이 자 60년 동안 암세포 죽이는 선수들이었어. 문제없어. 암세포 생기는 쪽쪽 다 죽였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암세포를 못 죽이는 사람이 됐어. 왜요?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고 켜지지를 뭐예요? 않아요. 내가 암 환자가 된 원인이 뭐예요? 유전자가 꺼져서 안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꺼졌냐? 어떻게 하면 켜지느냐?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내 T세포 속에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을 잘 생산하고 있을 때는 암이 매일매일 자연 치유되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 가서 암세포 죽여달라고 할 필요가 있었어. 없어요.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니까 병원 가서 죽여달라고 해야 돼.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없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암세포가 생기니까 할 수 없이 병원 가서 죽여달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암세포 잘 죽이던 암세포 죽이는 선수들이었어. 그런데 어쩌다가 뭐 때문에 못 죽이게 됐을까? 뭐 때문에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고 다시 켜지지가 않게 됐을까? 이걸 알아야죠. 이걸 이거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유전자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들은 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기능의 변질입니다. 주로 기능 저하죠. T세포 기능 저하죠. 암 걸렸다. 그렇죠? 자, 그 기능 저하는 결국 유전자 작동의 저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건 간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질병은 어떤 병을 막론하고 다 무엇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전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이 다른 이유는 무슨 유전자의 유전자 종류가 약 2만여 가지가 넘는데 그 2만여 가지가 넘는 유전자들 중에 어느 유전자가 문제가 생겼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 간에 옛날에 작동을 잘 하던 유전자가 작동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이 작동이 중단된 유전자를 다시 재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자연치유를, 중단됐던 자연치유를 다시 재개하는 것입니다. 자연치유가 재개되면 모든 병은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무슨 병이에요? 혈당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재수 없이 당뇨병에 걸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40년, 50년 건강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혈당 조절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될게 안 될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혈압도 자연 조절이 다 되고 있어요. 우리 몸의 건강은 이 자연 조절. 그러니까 보세요. T세포들이 암세포를 찾아가고, 예, 병균이 생기면 백혈구들이 혈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기똥찬 어떤, 뭐예요? 조절 능력. 그렇죠? 이것이 유지가 되면 여러분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러한 뭐예요? 무의식 속에서, 이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의식 속에서 할 수 있는 이 무의식 속에서 조절되고 있는 이 조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유전자가 이렇게 작동을 잘 하던 유전자가 이렇게 작동을 못하게 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여러분, 집돼지하고 산돼지하고
같은 거예요? 본래부터 다른 거예요? 네? 아, 본래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 어떻게 해보면 알아요?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보면, 첫 세대, 둘째 세대, 한 1년만 지나면 셋째 세대가 나와요. 돼지를 3개월 만에 새끼를 낳으니까. 한 3세대쯤 가면 다 완전히 산돼지가 돼요. 자, 여러분. 산돼지가 정상이에요? 집돼지가 정상이에요? 산돼지가 정상이죠. 그래서 산돼지,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버리면 그건 뭐예요? 그게 집돼지가 산으로 간다는 게 그게 바로 집돼지가 정상적인 환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환경으로 돌아가면 금방 산돼지가 돼요. 삼돼지가 되는 그 특성이 뭐예요? 아, 송곳니가 나타나죠. 이 송곳니는 이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 유전자가 집에 있을 때는 꺼져 있다가 산으로 가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적응이라고 합니다. 적응. 뭐에 적응하는 거예요? 환경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산돼지를 잡아다가 집에서 가둬놓고 키우고 거기서 또 새끼 낳고 새끼 낳고 새끼 낳고 새끼 낳고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마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즉 정상돼지, 산돼지를 비정상 집돼지로 만들기는 뭐예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데는 뭐예요? 금방 돼요. 금방 돼요. 뭐가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자, 여기 이제 환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환경. 환경. 아, 이 환경이 확실히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사람이 담배를 자꾸 피우면 이 폐세포에게 환경이 좋은 환경이요, 나쁜 환경이요? 나쁜 환경. 이 폐세포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이게 담배 연기가 자꾸 들어와. 아이고, 나는 정상적으로는 못 살겠다. 아무래도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자꾸 깡다구가 생기는 거야. 얌전한 정상세포로서는 그런 나쁜 환경에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자꾸 깡다구가 나서 나중에 조폭이 된 세포가 폐암세포예요. 왜? 그런 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암을 진단받았다. 그러면 대개가 다 약 지난 5년 동안에 꾸준히 그런 나쁜 환경을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걸렸어. 근데 여러분,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비정상이 된 집돼지를 어떻게 하면 정상적 환경으로 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후닥닥 정상이 돼버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져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렇죠. 예. 네. 자, 여러분의 암세포들은 그동안 환경이 너무너무 나빠서 할 수 없이 살아남을, 남기 위하여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암세포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집돼지가 산으로 갔다. 이것은 외부적 환경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코끼리들이 요즘에 태어나는 코끼리들이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많아요. 응. 아. 자, 원래 코끼리는 뭐 이렇게 긴 상아가 있어요. 근데 요즘 코끼리들이 뭐예요? 상황 없어.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자, 이 코끼리들의 외부적 환경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 같은 곳에 살고 있어. 옛날부터 살던 동네에 살고 있다고. 먹는 것도 똑같이 먹고 있고. 근데 요즘은 상아 없는 코끼리들이 자꾸 태어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그런데 그게 이유가 뭐냐? 바로 유전자군의 변화가 왔다. 상아를 생산해내는 유전자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자, 여러분. 자, 다시 우리가 한번 환기시킵시다. 환경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환경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지금 코끼리의 환경은 안 변했어. 그런데 상아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상아가 안 나와. 그리고 상아가 있는 코끼리도 상아가 점점 작아져. 왜 그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환경의 영향은 없어. 계속 같은 서식지에 살아. 자. 1980년대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40만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상아 때문에 코끼리를 자꾸 죽여. 응? 총소리가 꽝 났어. 코끼리들은 굉장히 서로 유대감이 좋아요. 아시겠죠? 옆에 있던 동료 코끼리가 쓰러졌어. 그래서 멀리 도망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톱을 가지고 와서 상아를 줘.
그럼 상아만 잘라서 가버려. 그래서 나중에 코끼리들이 다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상아 때문에 자기들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없으면 좋겠어?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어.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옛날에는 상아가 필요해, 그렇죠? 상아가 있어야 흙도 파고 막 아주 유용하거든.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코끼리들이 할 이유가 없어. 그러나 이제는 상아가 있으면 죽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코끼리들이 상아 만드는 유전자를 지가 끌 수 있어요? 코끼리들 유전자 U자도 모를 텐데. 자, 환경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 있습니다. 첫째, 외부적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면의 환경이 있습니다. 예, 환경. 그래서 이 두 환경이 다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자, 봅시다. 자, 비싼 값에 팔리는 상아를 얻기 위해 밀렵이, 상아 없는 코끼리들 많죠, 여기 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암컷 코끼리는 이미 98%가 뭐예요? 상어 없이 태어나. 세상이 좀 정말 비정상으로 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상어가 있어도 아주 작아요. 자. 여러분, 유전자가 꼭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쌍둥이인데, 유전자가 다른 쌍둥이도 있고, 같은 쌍둥이도 있거든요. 같은 쌍둥이를 뭐라 그래요? 일란성 쌍둥이다. 그럽니다. 일란성 쌍둥이. 자. 일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우울증은 무슨 유전자 문제라고요? 예, 엔돌핀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엔돌핀 유전자가 기능이 저하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예. 얘들의 외부적 환경은 똑같습니다. 꼭 같은 엄마가 해주는, 꼭 같은 밥 먹고 반찬 먹고, 꼭 같은 물 마시고 공기 마시고, 꼭 같은 집에서 꼭 같이 살아요. 근데 얘는 엔돌핀 유전자 꺼져버렸어. 우울증. 외부적 환경은 꼭 같습니다. 그렇죠? 뭐가 달라서 문제일까요? 내면적 환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한 1년 전에 엄마가 감기 몸살로 한 2주 동안을 애들 돌보지 못했어요.
그때 얘는 엄마가 꾀병불이고 엄마는 얌체고 엄마는 자기들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무슨 생각을 한 거요? 부정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알겠죠? 얘는 우리 엄마는 아파서 그랬지.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야. 긍정적으로. 같은 집에서 같은 환경 속에서 내가 내면적인 생각,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근데 선택이 달렸어.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이제 확실하죠? 유전자는 분명히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외부적인 환경도 역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지만 외부적 환경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이 내면의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유전자는 틀림없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답이 나와 있잖아. 예? 네? 환경을 바꾸시면 돼. 자, 외부적 환경은 여러분이 이제 신경 쓸 거 뭐예요? 없어요. 다 같은 설악산에 와서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물 먹고 이제 같은 음식 잡시고 예. 이제 외부적 환경은 이제 됐어. 일단 해결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가 문제예요? 내 내면의 환경이 바뀌느냐?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여기에 지금 달려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 이 내면의 환경은 내면의 환경은 얘는 뭐예요? 긍정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선택했어. 또 그게 진실이야. 엄마는 이 쌍둥이들을 사랑해. 그 진실을 선택했어. 얘는 뭐예요? 진실 아닌 것을 진실이다라고 뭐예요? 선택한 거예요. 저는 요즘 그 김광석 씨 부인, 그분 나와서 이렇게 뭐 인터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국민들이 잘 모르면서 저 죽일 연말에 막 군다고. 네. 막 자기들이 마음대로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막 선택을 해버려. 네. 그런 게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냐? 그렇게 중립적으로 공평하게 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모르면서 뭘 알아요? 그렇죠? 누가 막 하더라 그러면 막 금방 그냥
그 카드라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카드라도 하도 많으니까 그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막 비판해. 욕도 하고. 그런 습성을 우리가 뿌리쳐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아무렇게나 욕하고, 이제 그런 분들은 테레비만 보면 욕하더라고요. 그 뭐 서해숙 씨 뿐만 아니라 연속 끝 보고도 전현저가 아주 나쁜 짓. 네. 글쎄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 거 참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윤 PD님은, 아, 윤 PD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 딱 질색이야. 요즘 여러분이 항상 그 감동받는 프로그램 뭐 있어요? 이게 막 지난 30년, 40년 동안 계속 감동을 계속 주고 있는 인간 극단이 그런 주로 다큐 중에도 가장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 PD님이 이 국민 건강에 굉장한 기여를 이상구 박사를 발굴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계속 그런 프로그램만 만들고 계시니까 그 아름다움을 밝혀내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정말 참 우리 한국 방송계가 좀 그 방향으로 좀 더 이게 뭐 참 뭐 시기 질투 막 그 전혀 봐 뭐 이런 것만 하니까 자 뭐에 달렸다고요? 선택에 달렸다. 선택! 아시겠죠? 자, 선택이다. 아. 여러분, 유전자를 연구하는, 지금, 유전자 의학이 의학계의 최첨단 분야입니다. 의학계는 우리들의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의학계에서. 아시겠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환자 치료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것이 병인데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병이 낫죠. 그래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면 바로 이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렇죠? 모든 의사들이 이거를 먼저 환자들에게 주지시켜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 당신의 선택이 중요하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이 세상의 뉴스 중에 제일 중요하고 획기적인 뉴스는 어디에 보도가 돼? 타임지입니다. 그 타임지 안에 보도되는 것만 해도 그거 참 대단한 뉴스예요. 그런데 어디에 안에뿐만 아니라 어디에 보도되면? 표지에 보도되면 이거는 정말 세상을 흔들 만큼 중요한 보도입니다. 자, 이게
여기 보면 타임지 표지에 유전자가 변한다는 보도를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 현대의학계에서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첨단 유전자 의학이 발달하면서 지금 이 타임지가 언제 거냐 하면, 보시면, 예, 2010년 1월 18일자입니다. 바로 7년 전이에요. 응? 여기 보면, 와, 유전자가 변한다. 옛날에는 유전자라는 것은 타고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일정한 유전자를 타고나면 그것이 나의 뭐를 결정하는 것이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뭐, 타고난 대로 살아야지, 뭐. 뭐, 내 운명이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는 이제 유전자를 DNA. 예. DNA라는 말은 유전자를 영어로 단순화시켜서. 유전자라는 것이 DNA라는 화학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DNA 그러면 그냥 유전자라는 말로 통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destiny 운명이 아닌가요? 오랫동안 유전자에 당신의 운명이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유전자에 당신의 운명이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이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났거나, 지금 당신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암이 생겨 있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이 죽을 운명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환경에 유전자가 영향을 받고 있고 그 환경을 올바로 뭐예요?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New Science of Epigenetics. 여기 Epigenetics라는 학문이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습니다. 옛날에는 유전자 의학을 그냥 Genetics라고 불렀습니다. Genetics. Genetics. 불렀는데, 여기 Epi가 하나 더 붙었어요. 옛날의 유전자 의학은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었습니다. 왜? 선천적으로 내가 받은 유전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고 그래서 유전자학 그러면 그건 선천성 유전자. 근데 알고 보니까 선천적으로 받은 유전자도 후천적으로 뭐예요? 변할 수 있더라. 그래서 후천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것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후천성 할 때 그 뭐 하늘 천자는 빼버리고 후성이라고 합니다. 후천적으로도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다. 자,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이 나타내 보여준다. Reveals 뭐를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hoices는 무슨 말이에요? choices. 그게 선택이요. 어떻게 당신이 하는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거죠. 자,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하실래요? 자, 그렇게 되려면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뭐 선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벌써 선택이 나타났습니다. 박수를 치는 선택을 하신 분이 있고, 아, 나 박수 안 칠래. 이런 선택? 네. 긍정적인 선택. 와, 그게 그렇게 돼 있구나. 자, 이제 나의 외면적, 외부적 환경은 이제 됐고, 지금으로부터 내 내부적인 뭐예요? 어떤 생각의 선택만 바꾸면 내 유전자는 회복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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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래도 박수 안 치시기로 선택하면 저는 어떻게 못 말려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긍정적 선택이 잘 되지 않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안 되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아니에요. 그렇죠? 하고 싶죠? 그렇죠? 긍정적 선택을 해서 내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세포들 속에 있는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들이 항상 그리워하고 있는 게 뭘까요? 옛날에 그 좋았던 시절. 옛날에 정상적이었던 시절. 그래서 암세포들이 모이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대요. 그 노래가 뭐게? 암세포 주제가.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내 고향 뭐예요? 가고파. 그런데 암세포들은 정상세포로 돌아가고픈데 내가 뭐를 안 해줘? 선택을 안 해줘.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듣고 나면 아, 내가 박수도 좀 뭐예요? 아, 세게 치고 싶고, 함성도 지르고 싶고, 그런데 이게, 살다 보니까 이게 잘 뭐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도 자꾸만 뭐예요? 부정적인 경향이 농후한 사람이 된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극복을 하셔야 돼. 극복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 네, 이게 연습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된다고 안 하면 안 되는 쪽으로 뭐 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선택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네. 그래서 선택을 하시지도 않고 뉴스타트 해보니까 뭐 안 되더라.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걸 극복하시고 적극적인 선택을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상구 박사 혼자 사는 말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내가 한번 내 자신의 선택의 개혁. 네. 네. 내가 그동안
부정적인 성패, 부정적인 선택만 해왔던 적폐를 청산하세요. 아시겠어요? 요새 유행 아닙니까? 그래서 내 속의 적폐가 뭐냐? 아, 나는 그동안 너무너무나 뭐요? 부정적인 적폐가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좀 이거를 극복하셔서 정말 그거를 개혁을 하시면, 그래서 활발한 적극적인 선택을 한번 여러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은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면 더 기분 좋아요. 남은 다 하는데 나는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자꾸 부정적이 돼요. 그러면서 피 이렇게 됐더니 그 이상하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이 긍정적일수록 자기는 더 부정적으로 엇나가요. 그러시지 말고 그래 내가 한번 긍정적으로 뭐예요? 확실한 선택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여러분 우리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암세포들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아시겠죠? 이야! 야, 좋아요. 네. 야. 자, 우리가 확실한 선택만 한다면, 확실한 선택만 해서 내면적 환경을 개혁한다면, 내 꺼지, T세포의 꺼진 유전자도 다시 켜져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우와! 네. 자, 근데 조금 박수 소리도 조금 적고 함성도 좋아. 자, 그래서 유전자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치유될 수 있다. 우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선택이 유지되면요,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암 세포들의 유전자가 지금 긴팍 샀습니다. 왜? 지금 암 세포들은 뭘 좋아하냐면 어떡하지? 계속 여러분이 그 부정적인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그렇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불쌍한 암세포들을 옛날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정상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